2017 Hot 6 GSL Season 1 Code S Round of 16 When it's silver 이제 승자는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조성주 선수는 과연 이 케인 황규서 선수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버니 선수 실패했어요. 네, 조성주 선수는 이제 이미 기세가 올라왔습니다. 빌드가 좀 노출됐다는 점이 있긴 해도 손이 풀려버렸고 텐트전에 그런 게 감이 왔다라는 것에서 좀 이제 대응하기 쉽지 않겠고요. 그래도 황규서 선수가 어떻게든 힙합을 찾으려면 네. 딱 그래도 두 세트의 빌드는 봤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해서 맞춰나가거나 혹은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꽉 막힌 황규석이 아닌 뻥 뚫린 황규석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속 시원한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 빌드 맞춤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성주의 경기 빌드가 똑같다고 한들 피지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못 이기게 되거든요. 네. 피지컬 차이가 난다면 빌드에서라도 앞서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도권을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되는 황규석 선수입니다. 과연 오늘 조성주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좀 들고 나왔을지. 여명 프록시마 뉴커크예요. 네. 사실 맵을 봤을 때 여명이 첫 번째 세트에 걸리게 되면서 뭔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빌드도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그런 이제 빌드를 쓸 수 있게끔 조성주 선수가 일부러 판을 좀 깐 느낌이에요. 아무리 이제 프록시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두 번째 세트면 첫 번째 세트 무난하게 해주면서 상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만 해주면 조성주 선수를 맞춰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황기 선수가 뭔가 이제 빌드로 힙합을 찾기에는 아 쉽진 않겠네요. 네, 오늘 1세트 경기 그 주도권 싸움부터 치열할 전망인데 오늘 준비해온 그 버니 선수를 누르면서 이제까지 올라온 조성주 선수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이 복수할 상대를 만나는 게 이 조성주 선수가 할 일이죠. 그렇죠. 특히나 2억 4천에서 패배를 했고요. 거기다가 아시아 지중에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1,700만원이 추가로 붙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8강을 꼭 가고 어떻게든 올라가서 전태양을 만나야 된다. 그 욕심 여태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전의 1세트 대결 여명이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황규석 팀 리팽 킨 온라인상에서 보여줬던 그 포스를 GSL 코드 S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는 조성주 선수예요. 빨간색 테란 조성주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테란 중에서도 탑급의 선수가 조성주 선수입니다. 이 속도를 쫓아가는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혼자 좀 독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태양한테 한번 졌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전태양 선수는 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함께 거론되는 최고의 테란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 선수 모두가. 그렇죠. 오 이거 저거 지게로봇인가요? 이게 지게로봇인가요? 왜요? 이게 뭐죠? 왜 지게로봇이죠? 골렘인 줄 알았어요. 골렘. 네. 저는 오늘 첫 직관인데 군대 때문에 마지막 직관이 되어버렸네요. 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오면 되는 거잖아요. 2년 뒤에 오세요. 2년 뒤에. 아니 그리고 그 휴가 있습니다. 예, 휴가 있고 휴가 때 오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휴가 때 나오는 거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 뭐 예상이나 예측 같은 걸 보게 됐을 때 주성 선수의 경기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지금 이전 경기까지 포함해서 22승 2패거든요. 공허의 유산 테란전 다 준지 안 진 겁니다. 전태양에게만 두 번 진 거였는데 황규석이 전태양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두 번 잡고 8강 가게 되면 황규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황규석 선수 네. 어떻게든 이번 시즌 성과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가 좀 독특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쓸 수는 있긴 한데 워낙 이제 요즘엔 테란이 테란하면 거의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 골랐었거든요. 본진 토카 써면서 사신과 이제 사이클론 찍어주면서 우주공 올리고 뭐 벤시냐 혹은 반감막이냐 정도 선택하는 정도 하나라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신 더블 가는 것 정도가 있었는데 배명 찍으면서 늦은 투카스 하고 패트 올렸어요. 이건 조금 더 드랍 중심의 플레이도 충분히 써볼 수 있는 네, 이건 이제 조성준 선수가 약간 예측을 못할 수도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7회생생 들어가는 황규석. 확실히 이제 여명이란 맵 자체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초반부터 빠르게 압박을 조성주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황규석 선수가 그런 부분들을 심리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이클론 생산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고. 네. 근데 이제 왜 이제 지금과 같은 황규석 선수의 빌드가 주류가 될 수 없냐면 들키지 않으면 조금 어떻게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긴 해도 들켰을 때 성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제가 말씀드린 그 빌드는 사이클론이 기본 나오기 때문에 수비의 사이클론이 진짜 무섭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사실 한번 또 왔을 때 지뢰를 또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111 상태로 바로 한번 견제가 오겠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있거든요. 조성주 선수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막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 황규석에게 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론이 도기고 확보가 되기만 하면 유래산 한 기의 드랍은 너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규석 선수는 어떻게든 추가 병력은 정면으로 그리고 유래산을 따로 보내는 식으로라도 해서 상대의 빈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예. 제 유래산의 병력 태워서 와, 근데 정확히 봤어요.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정면 이렇게 온다는 거. 그럼 어, 도기. 근데 굳이 병력 나눌 필요 없죠? 와, 그나마 의료선이 없다라는 거 변수고 지뢰가 터지면 대박인 건데 안 터지면 정말 깔끔하게 막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막았습니다. 게다가 바이킹 나오면 이제 의료선 견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들어와서는 보고 난 이후에 병력 구성 확인하고 뒤쪽으로 좀 빠졌죠. 어. 지금 여기서 사이클론으로 수비를 딱 하면서 지뢰까지 끊게 된다. 황규석이 준비했던 빌드 그냥 실패입니다. 네. 아니면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막았어요. 오, 이게 황규석이 준비했던 빌드가 있었을 텐데 네. 칼을 딱 꺼냈는데 칼이 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성주가 너무 쉽게 그 칼을 부러뜨렸습니다. 칼날이 아니라 칼자루만 쥐고 왔어요. 그렇죠. 칼자루 쥐고 딱 뽑았는데 상대방 보고 뒤로 도망갔습니다. 예. 36개 주량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있죠. 정말 슬프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빌드 한계. 그렇죠. 그래서 비주류일 때 그런 비주류의 빌드가 먹히려면 정체를 안 줘야 되는 건데 사신이 딱 왔을 때 언덕을 살짝 보자마자 지뢰가 보였다는 것 자체가 들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 황규석의 빌드가 비주류에서 또 그 비주류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네. 바이킹 좀 도기 그 이후에 좀 병영에다가 추가 변화 좀 늘리고 있습니다. 자극적 그레이드 타이밍 발전 속도가 이제 거의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그 초반에 좀 칼을 뽑았습니다만 황규석 선수는 뭐 견제를 하질 못했고 게다가 돌아왔어요. 게다가 사이클론의 세기라서 이거 황규석 선수가 좀 오히려 경기를 길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볼수록 사이클론이 조금 더 많이 섞여있는 쪽이 훨씬 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감정하게 좀 올라가는데 여기는 공성전차에다 해병이 배치가 되어있죠. 사실 이제 사이클론을 세기가량 찍게 됐을 때 서로 간에 똑같은 빌드라면 인프라를 조금 더 빠르게 구축해주는 게 이겨져! 감감하기 마죠! 와, 이게 사이클론이 많으면 어떻게든 좋아요. 아니 지금 이 밤까마기도 지금 한 게 없을 정도로 사실 이게 좀 많이 봤어요. 사이클론을 3개까지 찍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빌드가 똑같을 때 사이클론 3개까지 예. 찍게 되면 인프라의 차이가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빌드를 선택을 안 하는 건데 이건 사이클론 3개 찍으면서 상대방의 빌드를 먹고 난 다음에 인프라도 본인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로 찌르는 플레이마저 사이클론으로 끊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유리해진 거죠. 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의료선 견제를 준비하면 위험한 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밤까마귀를 굳이 빨리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비하는 쪽에서 사이클 하나 더 찍고 남는 가스로 발키코 찍어버리니까 이게 빌드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들어오는 거를 미리 나가서 바이킹이 좀 마중. 그나마 사이클론이 근처에 대기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저거 만약에 또 기다리고 있었으면 저거까지 그냥 피해 없이 잡아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황규석 선수는 이제부터는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성주 선수의 병력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황규석 선수가 노리고 있는 의료선이 막히고 있거든요. 네, 뭔가 사이클론이 이렇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 보니까 약간 의전 차량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좀 세기 지금 상당히 훈련이 잘된 모습이에요. 어디에 그 중요한 사람 타고 예. 있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그렇죠. 것처럼 여기 어디에 VIP가 좀 타고 있을지 각이 정말 잘 잡혔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네, 훈련 잘했어요. 조성주 선수님 컨트롤을 잘해요.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전장을 넓게 쓴다는 게 조성주 선수의 주무기잖아요. 여기까지 유효했습니다. 예. 대신 이제 황규석 선수가 노려줄 수 있는 틈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성주 선수가 트리플을 대놓고 지었기 때문에 막아야 할 공간이 본진 앞마당 트리플이거든요. 이거 약간 의외 그 약간 로또성 드랍이거든요. 로또면 참 좋겠다는 식의 드랍. 로또 터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발표합니까? 오 마이 갓! 박규성 몇 등? 보통 말하는 이거 게임 터지는 그런 그 구도 만들 수 있어요. 저 트럼펫 앞에 로또 2등 2등 못해도 2등 못해도 2등 1등 뭡니까? 딱 상대 빠지는 타이밍에 지금도 2등이거든요. 다 잡히면 돼, 다 잡히면 돼. 아 잠깐 제가 안 돼서 로또 1등이 안 됐어요. 아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어요. 이거 아차상. 아 당첨이 됐는데 아, 그 복권 용지를 잃어버렸어요. 딱 도착을 은행에 도착을 했는데 지갑에서 네. 꺼내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요. 그럼 누구 거? 남의 거. 그렇죠. 그걸 조성주가 먹었죠. 네. 아니 이전에는 칼날에서 칼을 뽑았더니 칼이 부러져 있고 이번에는 로또 용지가 없고. 그렇죠. 원하는 그림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가 나오려는 그런 그 습성을 이용이 됩니다. 이전에도 나오다가 빈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빈틈 자신이 이제 풀어들면서 타이밍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이쪽도 똑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대신 알고 있으면 모드를 미리한 상태로 밤까마귀의 자동포탑을 미리 쓸 수 있다. 공성보다 있어요. 공성보다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가 로또 1등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극기도 됐고요. 이 위치에 나오는 거 하나씩 전부 다 손가락으면서 자리 잡았어요. 이러면서 9시에 견제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자리 잡았으면 집주인 된 거죠. 와, 사이클론. 이쪽은 피해가 조금 있겠나 맞긴 하면 그만이고요. 여기 나이 잘 잡았어요. 인프라가 무너집니다. 제재. 정리하는 조성규 1승을 따릅니다. 사실 저런 장면 황규성 선수가 먼저 맞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온전한 그런 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었고 오히려 조성준 선수가 똑같이 되돌려주면서 그렇죠. 아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예. 먼저 보셨습니다. 예, 저기 황규성 선수가 버리고 간 그 용지를 주워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당첨을 받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황규성 선수는 2등이었는데 조성준 선수는 마침 확인해보니까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대박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드라마로 경기 끝내면서 주도권을 잡아냈을 때 조성준 선수의 1세트 경기 승리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황규석 선수 오늘 초반 견제부터 실패했죠. 사실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트라네트런에서 가장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보다는 한방 싸움이 가끔씩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폭탄 드랍이 떨어지면 이게 뭐 커버 잘 안 되더라는 게 요즘 이제 평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자주 나올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더에서 서로 이렇게 그 정규 패트 전에 그런 기본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주 나올 수 있어도 선수 대 선수에서 저런 폭탄 드랍을 폭탄 드랍을 한 방에 끝내는 장면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 시야가 손 얼굴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선수 이제 황규 선수는 한번 빈틈을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맵에 따라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더 빨라야 됩니다. 자, 상대 흔들기 위해서 더 빠른 움직임 보여줘야죠. 경기님이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승자는 2세트 대회 프록시마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황규석 선수. 팀 리팽 킹.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자극적이 좀 안 돼서 아쉬움이 상당히 컸죠. 그것만 됐어도 황규석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네. 오늘 1세트 경기 승리 따는 빨간색 테란 조성주 선수입니다. 진에어 그린윙스 마루. 상당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조성주 선수죠. 들어오는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오히려 드랍을 통해서 상대를 찍어누르는 그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네. 야 이거 저격 빌드 꺼내려고 나왔죠. 이전 세트 때 황규 선수가 사실 안 찍는 빌드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맵은 뒷마당 과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방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거 태태전에 거의 올인성 빌드 나왔습니다. 태태전에 초중반 올인 빌드가 사실 진짜 극단적으로 없거든요. 정말 빌드가 네. 거의 없는데 이거는 올인성 빌드고 상대방의 빌드를 예측해서 쓰는 거예요. 네. 끝내려고 한 방에. 저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잘 이게 안 나오냐면 테란의 테란에 말씀드렸던 그 주류 빌드를 쓰면 어쨌거나 성과성 사신을 찍으면 군송장도 정말 빠른 타임에 준비가 되면서 최소한의 피해로 사이클론이나 화염차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근데 상대가 비주류 빌드를 쓴다면 막힐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프록시마기 때문에 성과스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테란이라면 사신 더블이 정석이다. 네. 사신 더블을 하더라도 지는 빌드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거 고솔로봇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 네. 다시 가서 시야 확보용으로 던져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언덕을 잡겠다. 두 개씩 나오고 여기는 하나. 게다가 위치가 이 맵은 병영으로 선수를 안 막아요. 오히려 아마추어들 병영으로 막고 출발하는데 다
한로 자리 주려고 입구 안 막습니다. 늦게 그렇죠. 막아요. 근데 사실이 지금 그래도 콘솔로버 느낌이 이상하긴 했거든요. 왜? 그렇죠. 살짝 비켜있어. 왜 왼쪽에서 오지? 왜? 그래서 느낌 왔어야죠. 두기 들어갑니다. 아, 올라가세요. 근데 주사령이 못 찍어요. 공격이 없어요. 원사신이에요. 원사신. 자, 1대2. 여기 두기 나옵니다. 황교수부터 입구를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구석검을 지은 건데 근데 짓고 나니까 병력을 못 찍잖아요. 그게 두기 됐어요. 조성주 사실 두개 추가되면 네기인데 네. 황교수 한기예요. 자, 나오면 여기 녹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화염차 나오려면 한세월이고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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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화염차만 나오게 되면 막는다라는 빌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못 예. 막아요. 5다신 되면 화염차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승부수의 이 조성주 선수에게 오늘 이 전략의 흔들림이니까 이렇게 무너집니까? 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류 빌드 써야 돼요. 예, 들어가서 또 잡히고. 아, 해난전 다전제에서 23승 2패 되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조성주 예. 화염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화염차 지게로 먹겠다. 지게 지게 답은 나다! 네, 조성주 선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형에 대한 복수까지 어딜 감히 지게를 던져? 그래서 네. 똑같이 던져줬습니다. 그렇죠. 여기 황규석 선수님이 갚아치면서 이번 경기 승리 따내고 그 이야기한 대로 김민진 선수 안 만나고 8강에 진출합니다. 조성주가 원했던 그림을 완성시켰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전에 판장까지 보여주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쓸 거에 대해서 예상하고 그에 대한 카운터까지 준비하는 걸 봤을 때 8강부터 조성주의 판자기는 보다 빛이 나겠구나 네. 이렇게 느껴지는 한판 승이었죠. 그렇죠.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승리 따는 8강전 합류했어요. 네, 사실 같은 팀 이렇게 선수 두 명이 한 조에 배치가 되면 사실 경기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게다가 경기장에서도 사실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서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먼저 이렇게 진출해버리면 오히려 지금부터 아예 전담 마크에서 그렇죠. 전략 참모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들어가서 이제는 조성주 선수가 조코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김유진을 위한 유일한 선수 코치가 될 수 있죠. 네, 오늘의 주인공 조성주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디조의 첫 번째 8강 진출자 조성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완벽한 테란전 왜 이렇게 승률이 높은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어요. 먼저 진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오기 전에 되게 불안했는데 최선이 형을 이기고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재선 선수와의 경기는 정말 최고의 창 같은 모습이었다면 황규석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또 최고의 방패 같은 모습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마패를 시전하는 모습 이거 복수였어요? 지게로 못 떨리신가요? 아, 네. 그냥 복수였어요. 이렇게 의리까지 또 함께 챙기시는 모습이었는데 자 황규석 선수와의 경기 약간 이만큼의 위기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본진 들어봤을 때 1세트에서 네. 그때 그 자극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면 어쩌면 명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막혔잖아요. 그것도 네. 상대가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거밖에 질문할 게 없네요. 솔직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네. 더 많아가지고 네. 제가 갈라 했는데 아.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당황했는데 네. 그냥 좀 역폭탄 드랍이 좀 잘 통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오늘 최고의 위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쵸. 이재선 선수와의 경기 어떠셨어요? 제가 질문할 게 사실 별로 없어서 일단 첫 경기 이기고 되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네. 뭐 잘했던 것 같은데 에코를 질 뻔해가지고 네. 무리하다가 네.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패로 오셨어요. 네. 8강까지 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행보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8강은 그러면 누구 혹시 만나고 싶으신 아 정해져 있죠? 네, 또 태태전인 걸로 아는데 네. 태태전 그만하고 싶은데 사람밖에 없네요. 네, 자 8강에서도 무패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각오 전해주세요. 아침에 일찍 시작했는데 저도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더 높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진 선수에게도 한마디 해볼까요? 응원. 그냥 꼭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디조의 첫 번째 진출자 조성주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GSL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라인 이벤트입니다. 경기 종료 후 선물 추첨과 함께 치어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센스에 있는 치어풀을 적어주시면 중계진이 직접 당첨자분을 골라 레이너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GSL 경기의 최종전 1세트 맵으로 어떤 맵이 사용되는지 예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패자전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 can't get you out of my head. I don't wanna ever forget.